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와 지역교회들은 아프가니인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헌혈로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신앙인을 만나봅니다. 60번 넘게 헌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 방식을 다음 세대 교육 모델로 제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국내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재난봉사단과 지역교회들이 함께 아이들 교육부터 가능한 많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 탈레반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특별 기여자와 가족이 머물게 될 시설 주변 곳곳에 이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지역교회들이 아프간인들을 환영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5월 조직한 재난봉사단의 첫 번째 사역으로 종교와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품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선교도 가는데 함께 오신 그분들을 환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8월 27일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간인들은 모두 390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친 뒤에 6주간 국내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적응 교육 이후에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 지원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인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재난봉사단과 지역교회들도 선교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의 그 어려움을 다 털어내고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 저희들이 잘 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재난당한 이웃에 더 큰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혈로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신앙인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사그라들 줄 모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계속되는 혈액 수급난. 특히 평년 9월부터 12월 기간을 보면 추석 연휴와 동절기 등으로 단체 헌혈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연말까지 혈액 부족 현상은 계속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어느 때보다 헌혈의 가치가 강조되는 팬데믹 시기. 62번의 헌혈로 귀감이 되고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종현 교수입니다. 성 교수의 헌혈 운동은 2001년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성교육 차원으로 매달 1회 실시된 헌혈봉사 캠페인 때문에 캠퍼스에 헌혈 차량이 들어와 있었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헌혈을 하게 된 겁니다. 2018년에는 50회 헌혈을 채우며 대한적십자 헌혈유공장 금장과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만큼 고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혈에 동참하는 일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이 헌혈 운동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민족 복음화 운동, 복음 전도의 활력소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 교수는 헌혈이 생명을 나누는 일인 만큼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더 의미가 깊었다고 회고합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헌혈의 순간으로 2012년 3,006명의 백석대 학생들이 인간 핏방울 모형을 만들며 기네스북에 오른 헌혈 캠페인과 2014년 백석대 릴레이 헌혈 기네스 기록 도전을 꼽았습니다. 나눔 운동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간을 둔 성 교수의 헌혈 운동. 성 교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초한 교단 차원의 헌혈 운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올해 전국 거점교회를 통해 대규모 헌혈 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헌혈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일에 총회 산하 7천여 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백석총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헌혈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혈액 수급난 속에서 신앙인들의 나눔 운동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 실천하는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홈스쿨링 방식을 다음 세대 교육 모델로 제시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직펜을 그림에 갖다 대자 이야기를 읽어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윈. 성경 이야기를 담은 창의 미술 활동.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골리앗의 갑옷을 만들고 양파망으로 베드로의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힌 말씀 카드엔 아이들을 위한 말씀 챈트와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 영역 전반에 걸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교육기관. 이들의 홈스쿨링 방식과 노하우가 성경 공부에도 적극 활용됐습니다.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할 때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가 좀 친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창의 미술의 개념을 그대로 접목을 시켰어요. 미술놀이만 하는 거에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 가이드가 있어서 아이랑 같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2004년부터 홈스쿨링 교재를 꾸준히 개발해온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최근 들어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체감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교재 온라인몰에 홈스쿨링 코너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공과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가정교육 현장에 적합한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하다는 꾸준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홈스쿨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꾸준히 홈스쿨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지 않고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는 비대면 컨텐츠가 성장하는 데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부모와 함께 공부하는 홈스쿨링 방식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전문 교육 분야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진정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처음 교육은 선교가 비전인 회사예요. 교육회사로 알려졌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처음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은 올바른 크리스찬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이 되고 싶은 게 저희는 비전. 아이들 흥미와 관심을 이끄는 데 최적한 전문교육기관의 노하우가 다음 세대 공과교재 사역에 활력을 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9개 기독교 대학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학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부실 대학 낙인 찍기를 묵인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화합의 국가 교육 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며 최종 발표 전 미선정 대학과 소규모 기독교 대학을 위한 예산 배분이나 추가 예산 지원안을 함께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종교사학 인정 범위를 신학과로만 국한하고 기독교 대학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독교 정체성 구현에 불리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극동방송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은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 개발원을 방문해 총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 물품 전달에는 국내 2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마스크와 소독제, 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용품도 포함됐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어린 시절 전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다며 부디 이들이 잘 정착해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단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104회 총회에서 결정한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단절을 결정한다면 국내외적인 고립은 물론 교단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와 분리주의에 국제기독교협의회 신근본주의로 나간다는 선언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단하고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 세상과 수많은 교회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총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코로나19로 숨진 인도 선교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 수라지 방게라 선교사를 추모하는 예배에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우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옥토교회 원성웅 목사, 한인세계선교사회 어성호 회장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방게라 선교사를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방게라 선교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도 복음 전파에 힘쓰다 지난 6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 추동 성결교회가 대면 예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동 성결교회는 라디오 송출기를 구입해 매주 성도들이 교회 주차장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 출석률이 95%에 달한다고 밝힌 추동 성결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드라이브인 예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주 서원경 교회가 8월 한 달간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말씀 훈련과 영적 회복을 위해 열린 프로젝트에는 김태영, 박재필, 안광복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3세대 감사축제에서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방패로 붙잡아 다윗의 자유를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은성, 모리아, 강원구 찬양사역자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제1회 복음전도와 선교 세미나가 광주 두암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광주 두암중앙교회 박성수 목사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며 광주 지역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월광교회 김유수 원로 목사가 주의 사랑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안동 동문교회가 목사 위임식과 함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 경안노회 노회장 광염교회 고성진 목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본질적인 사명을 찾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반진모 목사 위임식과 강성석 장로 은퇴식, 교회 리모델링 입당식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위임은 교회 기쁨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까지도 위임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길 것이고요. 교회 건물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도 리모델링 되어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용천노회가 2021년 여름 청소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캠프에서 예장통합 다음세대위원장 하충렬 장로는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 찬양사역팀 PK의 특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인천 드림교회가 성전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박장영 목사는 가나안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창립 66주년을 맞은 드림교회는 4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온라인 사역을 위한 영상 장비와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한 소그룹실과 예배 공간, 키즈존 등을 마련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만큼은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포함해 9월 6일 이후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참고 이겨낸 국민을 배려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며 일부 지침의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9월 6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TF팀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9월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지급되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 29일까지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0.12%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중기현은 방역조치 강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 경영 여건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화 모가디슈가 올해 첫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33일 만에 300만 관객을 넘어선 모가디슈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2월 이후 개봉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와 반도에 이어 개봉 성적 3위를 기록했습니다. 롯데 컬처웍스 정경재 영화사업 부분장은 모가디슈는 4050의 관객층까지 영화관으로 끌어들였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관객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월 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